안녕하세요. 몸짱 중년 이루어짐 김동엽, 이다연입니다. 네, 여러분. 100세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죠? 건강입니다. 맞습니다. 건강입니다. 이러한 건강을 위해서 오늘도 저희는 재미난 주제를 가지고 시청자분들과 함께 운동을 할 건데요. 다연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가 뭐죠? 오늘 저희가 해야 될 운동은 고지혈증과 고혈압에 좋은 운동을 준비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고지혈증, 고혈압. 사실은 주변에 뭐 사실 지금 저희 나이 때에도 뭐 혈압약을 드시거나 그리고 뭐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들이 심심찮게 사실 있거든요. 주변에도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드심에 따라서 뭐 고혈압 약 정도는 정말 그냥 매일 영양제처럼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고혈압은 우리 인구의 한 70% 정도가 걸린다고 할 정도로 많이 앓고 있는 질환 중에 하나인데, 이 고혈압, 고지혈증이 막상 나에게 현실적인 통증을 주지 않다 보니까 대부분은 그냥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구나, 혹은 집안력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나는 이걸 그냥 갖고 가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가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지내시다가 어느 순간 합병증 등으로 인해서 실제로 생명과 관련이 깊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지혈증, 고혈압 관련해서는 평시 운동 그리고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서 꼭 개선을 할 수 있다면 최대한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요. 뭐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뭐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 뭐 이완기 혈압이 뭐 90 이상 이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있고요. 고지혈증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수치들을 볼 수 있는데 그중에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LDL, 점일도 지단백과 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TG, 중성지방입니다. 이 두 가지 수치는 시청자분들이 꼭 내가 어떤 상태인지 좀 알아두시는 데 도움이 되고요. 이 두 가지 수치는 기준치 이하를 유지하시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된다. 네, 기본적으로 혈압이 높다 보면은 혈관이 많이 손상되고요. 그렇게 손상된 혈관에 혈중 지질들이나 여러 가지가 안 좋은 수치들이 있다면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혈관에 자꾸 쌓이게 됩니다. 쌓이게 되면서 갑작스럽게 뭐 혈관이 터진다거나 혈관이 막힌다거나 하는 이슈들이 생겨서 쓰러지는 심혈관계, 뇌혈관계 질환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두 가지 고혈압, 고지혈증 꼭 신경 쓰셔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 질환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오늘은 그 두 가지 질환을 위한 운동들로 한번 구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동작부터 몸풀기 동작부터 진행을 한번 해볼 텐데요. 바로 고관절을 풀어주는 고관절 인앤아웃으로 회전하는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연쌤 먼저 한번 보여주실 건데요. 네, 손은 편안하게 하자하시고 그 상태에서 오른쪽 고관절을 인해서 아웃으로 하나, 왼쪽 인해서 아웃 둘,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 고관절을 아웃에서 인으로 하나, 다 왼쪽 고관절을 아웃에서 인으로. 자, 이렇게 돌리는 형태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같이 한번 다섯 개만 짧게 한번 해볼게요. 먼저 인앤 아웃만 오른쪽 왼쪽을 세 번 하고 아웃에 인을 세 번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하나, 둘. 다시 인앤 아웃 하나, 둘. 마지막 인앤 아웃 하나, 둘. 좋습니다. 이번엔 아웃앤 인으로 두 번만 할게요. 자, 하나, 둘, 하나, 둘. 좋습니다. 네, 요 고관절 회전하는 동작은 다들 너무 쉬우시니까 편안하게 하시고 하실 때 동작에 하실 때 뭐 과도한 소리가 나거나 낑김으로 인해서 통증이 있다 그러면 범위를 조금 제한해서 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동작으로 넘어갈 건데요. 두 번째 동작은 바로 고관절을 이용해서 다리 뒤와 엉덩이를 스트레칭하면서 강화시켜주는 굿모닝 엑서사이즈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연쌤 보여주실 건데요. 다리 어깨 넓이로 벌려주시고 네, 손은 가슴에 대시거나 나는 좀 허리 근력이 강하다 하시는 분들은 손을 내 머리 뒤, 가볍게 귀 뒤를 터치하는 정도로 잡아주셔도 좋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네, 무릎 가볍게 구부리면서 엉덩이 뒤로 쭉 빼주시면서 고관절 접기 동작 하실게요. 하나, 네, 이때 다리 뒤와 엉덩이 쪽이 충분히 늘어날 수 있게끔 세팅을 해주고 거기에서 얘네 둘을 이용해서 한번 힘을 주면서 일어나 보겠습니다. 하나, 오, 네, 하나, 자, 세 개만 할게요. 둘, 힙 뒤로 쭉 빠지면서 늘어나고 업,
호, 좋습니다. 다시 셋. 하나, 둘, 셋. 자, 늘어났을 때 힙과 햄스트링을 이용해서 일어나겠습니다. 업. 호, 네, 좋습니다. 네, 요렇게 굿모닝 엑서사이즈 이제 같이 한번 짧게 다섯 개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잡으시고요. 자, 하나, 힙 뒤로 빠지고요. 업, 호, 저는 옆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둘, 힙 뒤로 빠지고요. 업, 호, 셋, 둘, 셋, 업, 호, 넷, 둘, 셋, 업, 호, 복부 긴장 유지하고 다섯, 둘, 셋, 업, 호, 네, 좋습니다. 동작을 하시는 동안에 허리가 너무 과도하게 긴장되지 않게끔 해주시고요. 다리 뒤와 엉덩이 쪽 근육들이 늘어나는 느낌을 잘 느끼면서 동작을 진행하는 것이 바로 포인트입니다. 네, 다음 이어지는 동작은 사이드 니업 동작을 할 텐데요. 고관절을 풀었으니까 이제 옆구리 쪽 한번 자극을 한번 해볼 겁니다. 사이드 니업 동작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손 머리 뒤 가볍게 잡으시고요. 자, 한쪽 다리 해서 총 3개 한번 해볼 건데요. 오른 무릎이 오른 팔꿈치에 닿을 듯이 올라가겠습니다. 하나, 호, 반대쪽 둘, 호, 셋, 호, 넷, 호, 좋습니다. 다섯, 호, 여섯, 호, 좋습니다. 네, 제가 지금 동작을 하면서 호흡 큐를 계속 했었죠. 호흡을 후, 후 했던 이유는 이 호흡과 함께 복부를 단단하게 조이면서 내가 구부러지는 방향 쪽의 옆구리를 강하게 수축한다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구리의 긴장이 됨을 잘 느끼면서 동작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가볍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3개씩만 해볼게요. 자, 오른쪽부터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지막 여섯, 네, 그만, 좋습니다. 네, 흡사 무슨 댄스 같았어요, 그죠? 네, 자,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동작은 체어, 스쿼트, 니업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가볍게 의자를, 네, 시청자분들께서는 집에 있는 의자를 준비해 주시고요. 준비된 의자에, 앞으로 조금만 당길까요? 네, 좋습니다. 준비된 의자에, 네, 의자에 뭐 반보 정도 앞에 서주시고요. 다리는 어깨 넓이로 벌리실 거예요. 다이앤쌤 먼저 가볍게 보여주실 건데요. 손은 짧게 나란히 하듯이 이렇게 살짝 뻗어주실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스쿼트 하나, 자, 터치되면 업! 일어나시면서 무릎 하나, 둘, 네, 너무 좋아요. 다시 두 개만 더 할게요. 다시 둘, 앉았다가 업! 일어나면은 자, 하나, 둘, 자, 마지막 셋, 다운, 업, 무릎, 하나, 둘,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저희 같이 한번 3개 정도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쿼트 하실 때 또 반보 나와라 했더니 너무 또 앞으로 나가셔서 꽈당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의자가 너무 미끄러운 곳에 있다면 의자가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자가 밀리지 않게끔 꼭 신경 써주시고 앉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짧은 나란히 준비 갑니다. 하나, 업, 하나, 둘, 하나, 다시 둘, 다운, 업, 하나, 둘, 네, 다시 셋, 힙 다운, 업, 하나, 둘,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 거고요. 스쿼트 하실 때 내가 내려가서 약간 긴장된 상태로 유지하고 싶으시다면은 엉덩이를 반만 걸치셔도 되고요. 아니시다, 나는 좀 쉬고 싶다, 혹은 나는 스쿼트에 익숙하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뒤로 깊게 앉으시면 됩니다. 네, 다음 이어지는 동작은 네, 체어 런지를 진행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체어 런지 같은 경우에는 네, 의자의 머리 부분이 손에 닿게 이렇게 해주시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하체 동작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런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저희 시청을 계속 하셨던 분들은 많이 익숙하실 겁니다. 체중은 앞다리에 있는 상태로 뒷다리를 살짝 뻗어서 뒷무릎이 바닥에 닿듯이 내려갔다가 부드럽게 전진해 있는 발에 엉덩이 쪽에 힘을 주시면서 올라오는 동작입니다. 다현쌤 한번 보여주실 건데요. 자, 오른다리부터 뒤로 보내보겠습니다. 하나, 닿을지 내려갔다가 업, 호, 네, 반대쪽 둘, 내려갔다가 업, 호, 좋습니다. 복부의 긴장을 유지한 상태로 셋, 내려갔다가 업, 호, 넷, 내려갔다가 업, 호, 좋습니다. 네, 너무 잘하셨고요.
저희 같이 한번 해볼 거고요. 같이 하실 때는 지금처럼 딱 두 개씩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발은 교차로 진행하실 거고요. 손은 가볍게 터치하듯이 올려놓고, 만약에 힘들다 그러시면 지지하셔도 괜찮습니다. 지지하신 상태로 내려가셔도 괜찮다. 자, 가보겠습니다. 하나, 업, 둘, 업, 호, 셋, 업, 호, 넷, 업, 호. 좋습니다. 런지를 하시는 동안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전진에 있는 힙에 힘이 잘 들어가면서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무릎이 너무 많이 앞으로 하실 때, 이렇게 내려갔을 때 무릎이 너무 많이 앞으로 밀리는 듯이 밀어내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바닥을 누르면서 일어나셔야 된다라는 거 잘 기억하시면서 동작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동작은 바로 체어 플랭크입니다. 네, 의자 한번 돌려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체어 플랭크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플랭크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바닥에서 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플랭크를 하실 때 뭐 혈압이 높아서 숨을 참거나 혹은 엎드리는 동작이 부담스러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이 의자나 높은 선반, 책상 등에서 플랭크를 하시길 추천해드리고요. 특히 이제 고혈압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호흡을 너무 참다가 폭발적으로 뱉는 발사발 매뉴보이라 하는 호흡법을 쓰시기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흡사 압력밥솥에서 김이 빠지듯이 호흡을 뱉을 때는 숨을 참지 않고 혹은 하는 형태로 호흡을 지속적으로 이어지게끔 하시는 것이 좀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면서 플랭크를 할 건데요. 절대로 고혈압 있으신 분들은 숨 참지 않는다, 요거 신경 쓰시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팔꿈치 대시고 두 다리 보내면서 유지. 자, 이때 골반은 가볍게 낮춰주시고 복부 긴장 유지. 좋습니다. 이때 복부 잡아놓고 척추는 펴게끔 유지하시고. 네, 좋습니다. 자, 이 동작을 하셨을 때 힙이 단단해지는 것을 유지해 주시고 복부도 단단하게 유지한 상태로, 자, 5초, 4, 3, 2, 1, 그만. 좋습니다. 네, 네, 이렇게 복부에 긴장이 되게끔 유지해 주시고요. 우리 몸이 머리부터 꼬리까지 일직선이 되게끔 동작을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동작을 하실 때 지금까지 저희가 플랭크 동작도 여러 번 했지만 허리가 과도하게 떨어지거나 허리가 솟아오르거나 엉덩이가 솟아오르거나 하는 형태의 플랭크는 진행을 하시면 안 됩니다 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같이 10초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저는 팔을 뻗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힙 잡고 복부 긴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만.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플랭크, 체어 플랭크 동작을 진행을 해보았고요. 다음 이어지는 동작은 우리 등, 그 다음에 등 상부에 있는 척추를 펴주는 근육들을 단련시킬 Y-레이즈 동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Y-레이즈 동작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저희가 했던 굿모닝 엑서사이즈와 비슷한 동작이에요. 그래서 굿모닝 상태에서 팔을 좀 뻗어주는 동작이기 때문에 우선 굿모닝을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 그래서 다현쌤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리 어깨 너비로 벌리신 상태에서 고관절을 잘 구부려서 상체를 한번, 네, 엉덩이 뒤로 빼면 상체 숙여보겠습니다. 숙여주시고, 자, 엄지손가락은 따봉으로 만들어주신 상태에서 부드럽게 Y자 형태로 팔을 올리겠습니다. Y-raise 하신 상태에서 당기겠습니다. 하나, 호. 자, 내려놓고요. 다시 둘, Y-raise 한 상태. 너무 자세 좋아요. 당기겠습니다. 둘, 당기고 꽉 조았을 때 여기 등 날개축지 옆쪽, 우리 겨드랑이 아래쪽에 단단한 긴장이 됨을 느끼면서 내려놓고요.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Y-raise. 당기기. 업. 좋습니다. 네, 그만. 네. 네, 지금처럼 이렇게 Y-raise 상태에서 등을 잘 수축시켜서 겨드랑이 아래쪽에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넓은 등근, 광배근을 단련시킬 수 있는 동작입니다. 이 동작을 좀 더 깊게 수축을 잘하다 보면은요, 등 가운데 부분, 흔히들 많이 약해져 있는 등 가운데 부분의 근육도 같이 자극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세 개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관절 잘 접어주시고요. 엉덩이 뒤로 빼시면서 접고 팔은 쭉 뻗고 엄지손 따봉. 자, 와이레이즈 하나 당기겠습니다. 쭉 수축 내려놓고요. 와이레이즈 둘 당기겠습니다. 쭉 수축 내리고요. 와이레이즈 셋 수축 쭉 내려놓고요. 그만. 좋습니다. 네, 이렇게 Y레이즈를 마무리를 한번 해봤고요. 다음부터 이어지는 동작은 복근 동작들이 연속적으로 나올 거예요. 자, 다 같이 매트에 이제 사이드 라인부터 먼저 해서 사이드 플랭크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연쌤 옆으로 누우시고요. 네, 팔꿈치로 바닥을 지지하신 상태에서 우선은 무릎을 대고 하는 사이드 플랭크부터 먼저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팔꿈치와 무릎이 거의 일직선이 되게끔 만들어주시고 하나, 둘, 셋 하면 엉덩이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후, 좋습니다. 네, 만약에 옆으로 들어올리기가 힘드신 분들은 손을 짚으셔도 괜찮습니다. 지지하고 있는 손 외에 반대 손으로 바닥을 짚어도 괜찮습니다. 네, 네, 그만. 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같이 한번 해볼 건데요. 오른쪽만 5초 정도만 버티는 걸로 동작을 진행할 거고요. 저는 다리를 뻗어서 동작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난이도가 다리를 뻗게 되면 조금 더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무릎을 대고 하시는 게 너무 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리를 뻗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팔꿈치 바닥 지지하시고 지지한 팔꿈치는 어깨에서 지면에 수직이 되게끔 쭉 내려주셔야 돼요. 이 팔꿈치가 너무 위로 올라가거나 또 너무 아래로 내려가지 않게끔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다리는 뻗고 두 발은 모아주시고 혹은 가위자로 벌리셔도 괜찮습니다. 자, 하나 둘 하시면은 들 거예요. 하나 둘 옆구리 들어주시고 복부 긴장 가볍게 팔을 뻗거나 혹은 옆구리 짚거나 하나 둘 셋 넷 그만.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사이드 플랭크를 같이 한번 해봤고요. 이어지는 동작은 누워서 뭐 하프라잉 레그레이즈 동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부분은 하복부, 아래 복부를 단단하게 만드는 동작인데요. 동작을 하실 때 등을 이렇게 C자 커브 형태로 둥글게 말아주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골반이 잘 뒤로 잘 기울어진 상태로 동작을 하셔야 되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네, 팔꿈치 네, 바닥 짚고 좋습니다. 가볍게 다리를 들겠습니다. 하나 천천히 내리고요. 복부 긴장 유상태로 둘 천천히 내리고요. 네, 셋 네, 천천히 내리고요. 넷 천천히 내리고요. 네, 좋습니다. 그만. 네, 이제 시청자분들도 같이 한번 세 개 정도만 한번 해볼 건데요. 동작을 하실 때 특히나 골반이 왔다 갔다 한다는 느낌을 받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등을 잘 말아서 바닥을 잘 지지해 주셔야 되는데 허리가 이렇게 펴지시거나 다리가 내려가는 동안 허리가 이렇게 펴지신다면 허리가 아프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반을 잘 뒤로 기울여서 복부에 긴장을 하신 상태로 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 개만 하겠습니다. 하나, 업, 호, 둘, 업, 호, 셋, 업, 호. 네, 그만. 네, 이렇게 하실 때 복부에 긴장을 유지한 상태로 허리가 펴지지 않게끔 주의하시고 동작을 진행을 하시면 좋습니다. 네, 마지막 동작입니다. 마지막 동작은 바로 크런치 동작입니다. 자, 지금 저희가 하복부, 레그레이즈 동작을 했다면 상복부인 크런치 동작을 통해서 마무리를 한번 해볼 건데요. 한번 등대고 누워보시겠습니다. 등대고 누우신 상태에서 네, 두 다리는 들어 올려서 테이블탑을 만들어주십시오. 테이블탑 만들어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네, 손은 가볍게 머리 뒤 네, 내쉬는 호흡에 복부를 단단하게 조이면서 상체를 부드럽게 당겨보겠습니다. 하나, 호 네, 마시고요. 천천히 내려가고 둘, 호 자, 마시고 천천히 내려가고 셋, 호 마시고 넷, 호 마지막입니다. 다섯, 호 네, 좋습니다. 그만. 저희가 뒤에 진행될 연속된 동작을 할 때는 아마 하복부를 한 다음에 상복부를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힘드실 거예요. 지금 저랑 같이 한 3개 정도만 해볼 텐데요. 3개 정도 하실 때는 복부 위에 힘이 잘 들어간다
를 느끼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등 대고 누워서 네, 테이블탑 만들어주시고 손 머리 뒤 자, 내쉬는 호흡에 배를 당겨 넣으면서 상체를 끌어올려 보겠습니다. 하나 마시고 둘 마시고 셋 네, 그만 좋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저희가 고혈압, 고지혈증에 좋은 서킷 운동들을 준비해 봤고요. 요 동작들을 잠깐 몸을 풀고 연속적으로 이어서 두 세트를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지금 10가지 동작을 쉬지 않고 쭉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동작 고관절 내외 회전부터 인앤아웃, 아웃앤인 각각 10개씩 총 20개 진행하겠습니다. 인앤아웃부터 10개, 아웃앤인 10개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호흡, 호흡도 하시고요. 여덟, 아홉, 열. 네, 아웃앤인으로 준비.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좋습니다. 이어지는 동작은 굿모닝 엑서사이즈. 바로 네, 손 가슴 혹은 머리 뒤로 하시고 어깨 넓이 하나, 12개 하겠습니다. 업, 호, 둘, 힙 뒤로 빠지고 업, 호, 엉덩이 힘, 셋, 업, 호, 넷, 업, 호, 다섯, 업, 호, 발로 바닥을 누르면서 여섯, 업, 호, 일곱, 업, 호, 여덟, 힙 뒤로, 업, 호, 아홉, 업, 호, 열, 업, 호, 두 개 더, 하나, 업,
호흡을 업, 호흡. 좋습니다. 호흡 잠깐 조절하시고요. 사이드 니업 동작, 마찬가지 이번 옆구리 동작인데요. 팔을 좀 걷게 되네요. 자, 손 귀 뒤로. 자, 오른쪽부터 각각 8개씩, 아닙니다. 총 합쳐서 10개만 진행하겠습니다. 10개만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좋습니다. 사이드 니업 동작 했고요. 바로 이어서 체어 스쿼트 동작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에 있는 의자 다시 한번 준비해 주시고요. 자, 체어 스쿼트, 네, 니업 동작. 가볍게 짧은 나란히 하시고 12개 하겠습니다. 하나, 업. 네, 좋아요. 둘, 업. 셋, 업. 넷, 업. 다섯, 업. 호. 여섯, 업. 호. 일곱, 힙 뒤로 빠지고 업. 호. 여덟, 업. 호. 아홉, 업. 호. 열, 업. 호. 하나, 업. 호. 둘, 업. 호. 좋습니다. 체어 런지 동작으로 바로 의자 위치 돌려주겠습니다. 의자에 손잡이가 잡힐 수 있게끔 하시고 가볍게 손 터치. 자, 오른다리부터 해서 두 다리 합쳐서 12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오른다리부터 하나, 업, 호, 둘, 업, 호, 셋. 고관절 잘 접어주시고, 호, 전진해 있는 고관절, 넷. 잘 접고, 다섯, 힙힌지, 호, 여섯, 업, 호, 일곱, 복부 긴장, 업, 호, 여덟, 천천히 내려갔다가 밀고, 아홉, 업, 호, 열, 업, 호, 하나, 업, 호, 둘, 마지막, 업, 호. 좋습니다. 자, 이어지는 동작은 바로 체어 플랭크 동작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팔을 뻗고 다현 선생님은 팔꿈치를 구부리고 호흡은 참지 않고 복압이 유지된 상태로 뱉으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준비 20초간 버티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셋, 넷, 복부 긴장,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만. 네, 좋습니다. 네, 체어 플랭크 하였고요. 그 다음엔 등 운동, Y레이즈 동작 할 건데요. 잠시 의자만 치우겠습니다. 자, Y레이즈 동작은 아까 굿모닝 엑사이즈와 비슷하다 그랬어요. 숙인 상태에서 팔 들고 당기기. 네, 바로 다리 어깨 넓이, 손은 따봉으로 한 상태로 힙힌지 숙여주시고요. 툭 떨어뜨리시고 Y레이즈 하나 당기겠습니다. 쭉 12개 하겠습니다. 내려놓고요. 다시 둘, 쭉 당기고 내려놓고요. 셋, 쭉 당기고 내려놓고요. 넷, 쭉 당기고 내려놓고요. 다섯, 쭉 당기고 내려놓고요. 턱 당기고 여섯, 쭉 당기고 내려놓고요. 일곱, 쭉 당기고 내려놓고요. 여덟, 쭉 당기고 내려놓고요. 아홉, 쭉 당기고 내려놓고요. 열, 쭉 당기고 내려놓고요. 두 개 더. 하나, 쭉 당기고 내려놓고요. 마지막, 둘, 쭉 당기고 내려놓고요. 그만. 네, 이어지는 동작은 사이드 플랭크 동작. 사이드 플랭크 동작 그대로 사이드로 옆으로 누우시겠습니다. 옆으로 누워서 팔꿈치 대시고
자, 다리 뻗고 한 발 한쪽에 15초씩 진행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유지. 복부 당기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그만. 네, 쉬지 않고 바로 반대쪽으로 사이드라인 하시고 다리 뻗고 발끝 당기고 손 누르고 하나, 둘, 업! 들어주시고 여유 되시면은 뻗고 하나, 둘, 복부 긴장,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만. 좋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레그레이즈 동작, 하프라잉 레그레이즈 하겠습니다. 네, 바로 팔꿈치 대시고 다리 가볍게 뻗고 바닥에 뒤꿈치가 닿아도 괜찮습니다. 하나, 열두 개, 업, 호, 둘, 업, 호, 셋, 업, 호, 복부 긴장, 넷, 업, 후, 다섯, 업, 후, 여섯, 업, 호, 일곱, 업, 호, 여덟, 업, 호, 아홉, 복부 긴장, 업, 호, 열, 업, 호, 하나, 업, 호, 둘, 업, 호. 네, 그대로 등 대고 누우신 상태에서 테이블탑 손 머리 뒤 바로 크런치 동작 12개 이어지겠습니다. 하나, 마시고, 둘, 마시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네, 가볍게 무릎 가슴 쪽으로 당겨서 허리 가볍게 좌우로 흔들어 주시고 살짝만. 네, 무리해서 당기실 필요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제는 두 번째 세트 다시 또 힘차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고관절 내전 외후전. 네, 오른다리 왼다리 해서 총 10개 10개씩 할게요. 준비 시작. 인에서 아웃.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웃 앤 인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다음은 굿모닝 엑서사이즈. 바로 손 가슴 어깨 뒤 다리 어깨 넓이 갑니다. 하나, 열두 개, 업, 엉덩이 힘주고 후, 둘, 업, 후, 셋, 업, 호, 넷, 업, 호, 다섯, 업, 호, 여섯, 업, 호, 일곱, 업, 호, 여덟, 업, 아홉, 업, 호, 열, 업, 호, 하나, 업, 호, 둘, 업, 호. 좋습니다. 다음 동작은 사이드 니업 동작. 바로 손 머리 뒤. 네, 갑니다. 오른발, 왼발 총 12개까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후. 하나, 둘. 좋습니다. 다음은 체어 스쿼트 진행을 할 텐데요. 의자 챙겨 오셔서 네, 좋습니다. 의자 앞에 반보 정도 앞에 앉으시고 손 짧은 나란히 갑니다. 하나, 열두 개 하겠습니다. 업, 하나, 업,
둘, 업, 호, 셋, 업, 호, 넷, 업, 호, 다섯, 업, 호, 여섯, 업, 호, 일곱, 업, 호, 여덟, 업, 호, 아홉, 업, 호, 열, 업, 호, 열하나, 마지막입니다. 업, 호, 열둘, 좋습니다. 바로 체어 런지로 돌리셔서 손 가볍게 터치하고 마찬가지로 좌우 12개 진행하겠습니다. 오른 다리부터 하나, 터치, 업, 호, 둘, 업, 호, 전진해 있는 힙에 힘주면서 업, 호, 셋, 업, 호, 넷, 업, 호, 다섯, 업, 호, 여섯, 가슴 펴고 턱 당기고, 업, 호, 일곱, 업, 호, 여덟, 업, 호, 아홉, 업, 호, 열, 두 개 더, 업, 호, 하나, 라스트 원, 업, 호, 좋습니다. 이어지는 동작은 체어 플랭크 동작. 자, 이제 숨이 약간 찰랑말랑 그러고 있어요, 그죠? 자, 팔꿈치 혹은 팔을 뻗어서 플랭크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시, 자, 20초간 진행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복부 긴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숨 참지 마시고요. 일곱, 여덟, 아홉, 이런 식으로 숨을 내쉬겠습니다.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좋습니다. 그만. 네, 이어지는 동작은 Y레이즈 동작 할 건데요. 의자 잠깐 치우고, 네, 바로 다리 어깨 넓이로 벌려주시고요. 힙힌지, 네, 굿모닝 형태로 숙여주시고, 손 툭 떨어뜨려서 엄지손 따봉 만드시고, 자, 올리겠습니다. 하나, 당기고, 내리고요. 둘, Y레이즈. 둘, 당기고, 내리고요. 셋, 당기고, 내리고요. 넷, 당기고, 내리고, 12개요. 다섯, 당기고, 내리고요. 여섯, 당기고, 내리고요. 일곱, 당기고, 내리고요. 여덟, 당기고, 내리고요. 아홉, 당기고, 내리고요. 열, 당기고, 내리고요. 하나, 당기고, 내리고요. 마지막 둘, 당기고, 내리고요. 그만. 좋습니다. 이어지는 동작은, 네, 사이드 플랭크 동작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 플랭크 동작 옆으로 누워주시고요. 네, 이번엔 10초씩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초씩. 자, 처음엔 손 짚고 어깨 아래 팔꿈치 준비. 하나, 둘, 업. 들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만. 좋습니다. 반대쪽 빠르게 이동해서 팔꿈치 짚고 발끝 당겨서 하나, 둘, 업. 네, 뻗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복부 긴장, 아홉, 그만. 좋습니다. 네, 이어지는 동작. 네, 네, 숨이 절로 쉬어지는, 네, 바로 레그레이즈 동작 하겠습니다. 하프라잉 해서 팔꿈치 대시고 다리는 살짝 구부린 상태로 10개만 하겠습니다. 10개 준비, 시작. 하나, 업, 둘, 업, 호, 복부 긴장, 셋, 업, 호, 넷, 업, 호, 다섯, 업, 호, 여섯, 업, 호, 일곱, 업,
여덟, 업, 아홉, 업, 열, 업. 좋습니다. 그대로 등을 말아서 누워주시고요. 테이블탑, 손 머리 뒤 가볍게 크런치 동작. 네, 마지막에 12개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 마시고요. 둘, 마시고요. 셋, 마시고요. 넷, 마시고요. 다섯, 마시고. 여섯, 마시고요. 복부 당기면서 일곱, 호, 마시고요. 여덟, 마시고. 아홉, 마시고요. 열, 마시고요. 두 개 더, 하나, 마시고요. 마지막 둘, 천천히 내려놓겠습니다. 네, 가볍게 무릎 잡고 허리 좌우로 흔들흔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그만. 네. 네. 네, 여기까지 두 세트가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일어나실까요? 네. 저희 오늘 이렇게 고지혈증, 고혈압에 효과적인 운동을 이렇게 연속적으로 쉬지 않고 동작을 진행해 보았는데요. 자, 이 동작들은 한 동작 한 동작을 봤을 때는 크게 어렵거나 힘든 동작들은 없습니다. 다만 연속적으로 진행했을 때 심장이 뛰면서 전신의 근력들을 계속적으로 사용하면서 호흡과 함께 동작을 이어가시게 됐을 때 효과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작들 쉬지 않고 한다에 집중하시고요. 하시다가 허리가 아프거나 특별하게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지실 때는 바로 동작 멈추시고 그 동작은 넘어서 다른 동작으로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 운동은 여기까지고요. 네, 이번 한 주간 지금 배우셨던 운동들을 꾸준히 한번 하셔서 다음 주에는 조금 더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We'll be right back.